고기하시고 위대 시청자 여러분, 삐딱지성 홍간부장입니다. 자, 데이모스 기지 50층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구자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낮은 스펙으로 클리어 가능하십니다. 자, 역시 무과금에게는 콜라보가 정답인 듯 하네요.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뭐 소문을 듣기로는 스페셜 시그니처나 아니면 보스 신드롬이 없으면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선구자지 않습니까? 근데도 50층까지 온걸 보면 그래도 클리어 가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요거는 스페셜 시그니처 파이터긴 하지만 무료로 줬던 스페셜 시그니처죠. 그래서 뭐 시그니처 페스타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까보죠. 자, 반복적으로. 자, 우리 메인 딜러는 우리 스페셜 시그니처 무료로 주는 보급형 스페셜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쿨타임을 조금 아끼고 나머지 파이터로 시간을 좀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찍을 수 있는 만큼은 다 찍은 상태입니다. 각성 50레벨까지 했고, 그리고 각인석도 모두 채워준 상태입니다.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역시 무과금에게는 콜라보 파이터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체력을 채워주는 스트라이커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죽게 되거나 피가 닳으면은 다음 층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피를 채워주면서 게임을 하는 게 정답이겠죠. 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자,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게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렇게 피가 닳으면 스트라이커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각성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선수 교체. 자, 우리 메인 딜러. 자, 보도록 하죠. 메인 딜러의 스페셜 쇼. 자, 그지 같네요. 자, 뭐 보스 신드롬이나 아니면은 스페셜 시그니처의 정통 페스타들은 그냥 한 방에 죽이던데 뭐 저는 안 되네요. 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무과금이 깰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것이겠죠. 자, 이렇게 맞으면은 피를 채우고요. 자,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자, 그리고 각성하고요. 자, 연속적인 딜을 넣으면 하피. 자, 요럴 때 딜을 채워주면 됩니다. 피를 채워주면 되죠. 자, 그리고 각성이 남아있는 동안 넣을 수 있는 만큼의 딜을 넣고요. 러쉬 EX. 자, 또리야. 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야죠. 좋습니다. 러쉬 EX. 자, 콜라보 파이터와 그리고 보급형 스페셜 시그니처로 지금 딜을 열심히 누고 있습니다. 자,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를 했군요. 자, 50단계 클리어. 자, 500루비를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자, 뭐 이렇게 저는 공격형하고 방어형 페스타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버프는 공격형으로 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50층까지 모두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으로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